아, 슈팅 게임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있으로 랜덤으로 걸릴 거야. 알렉스가 만들었네. 있어 뭐 한두 판좀 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 스킵 많이 하면 깰수 있긴 한데 좀 무한 스킵을 해야 되고 좀 진짜 거지 같은 것만 스킵하면서 깨는 걸로 갈게요. 매우 어려운 모드입니다. 벌써 몸이 꼬인다고? 나이가 어린이 친구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매울 예정이니까요. 너네들은 못 버틸 거야. 근성이 없어서. 7세 미만은 자라. 이제 자야지. 이제 9시 반인데. 호르몬 나오는데. 탁. 익스야. 익스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 이거 왜 들었어? 호호! 호호, 뭐지? 뭐야,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실내 도약이다. 실내 도약! 뭐야, 모자인가? 뭐지? 죽는 맵이야. 저 뭐야, 저 태양 같은 건 처음 보는. 뭐야, 미행이야? 아, 뭐 저런 거 가지고. 빡. 이런 거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 마리오 뭐다? 자신감이다. 저기다! 나 왔는데! 아, 그냥 저기서 점프해도 될것 같은데? Name this level? 아, 자신감 좋았는데. 호이. Sure. 오호. 우후! 예헤이! 예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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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모자인가? 모자인가 아니야? 모자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녀석이네. 모자인 줄. 독도. 익스도 난이도가 완전 어려운 거랑 좀 별로 안 어려운 것도 있고 가끔 노말인데 익스랑 중간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까다로운 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 걸릴 수도 있어서 스킵하면 좀 이득 보는 경우가 있어. 멈춰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신감이 너무 폭발했네요. 목숨을 아껴야 되건을. 쇼. 별건 아니야, 이건. 쇼. 여기가 좀 약간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거의 노말 정도의 난이도거든. 그냥 몸풀기 정도. 그 다음에 물. 무슨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육상 물이야. 저 위에 뭘까? 아, 저거 했구나. 오케이. 자, 여기도 그냥 별거 없이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수영해서 가면 돼. 쫓아오는데 초코송이 같이 생긴 애들은 무섭지도 않고 밑으로 찍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로 찍어도 되긴 돼요. 근데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런 게임들은 보통 먹는 거 아니면 굳이 쟤네한테 시간을 낭비해줄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 떨어뜨려주고. 자, 여기서 아까 뭐 나왔더라? 오케이. 자, 여기가 문제인데. 일단 맞을 거 맞아. 그냥 괜찮아. 그냥 맞아. 쫄지 말고 맞을 거 맞아 주시고 안 맞을 거안 맞고 다 왔잖아. 쇼. 한요 정도 느낌. 야오. 뭐야,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였잖아 이거. 웃어. 간단한 맵이었다. 괜히 두 목숨 날렸네. 위에서 먹으면 보너스인데 맨 위에서 먹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이건. 익스 노말 중간 정도의 난이도 아닌가. 어, 뭐야. 세계 신기록 세웠다. 아, 또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맵 구성이 또 처음 걸리는 맵 걸리는 건가 봐 지금. 아, 재수 없는데 그러면. 어려운 맵도 걸리는데 이게 처음에 맵이 정해지는 것 같아. 그 카드처럼, 카드 게임처럼 이거 좀 되게 안 좋아 지금. 아, 침착하면 살수 있었는데. 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익스 모드인데 당연히 이상한 맵들 뿐인데.
침착한 목숨을 아껴야 된다. 목숨은 유한해. 뭐지? 뭐야? 숨겨진 게 있군. 더러운 녀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목숨이 얼마나 아까운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 자, 이거 날개가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전 그거 안 먹을 겁니다. 일단 죽이려면 먹어야 되겠구만. 저 앞에 나르는 게 있길 바라면서 앞에 거 살짝 볼게요. 뭐 있나? 아! 아! 당연한 건데. 아! 아! 설마! 설마!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안 했다. 일단은 그 마법사를 죽여야겠어. 마법사 죽여야 돼. 죽이고. 근데 여기 위에 어떻게 가지? 아 뭐야,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나 지금 작은 상태다. 아아아아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만. 나 불에 당할까봐. 여기 쉬운데, 여기 맵이 쉬워. 처음에 불 먹고 그 다음에 저거 낙하산 먹으면 그냥 깨는 것입니다. 깼어 깼어. 어 쉬운 거 걸린다. 좋다. 요거부터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잡아주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날개를 먹어주셈. 그리고 나르는 거지. 어. 아 날개만 쓰면 굉장히 쉬운데. 아 비켜. 뭐야 이건 또. 아 저기요. 아 안 돼. 이쪽 뒤쪽에서 나와. 날개가 또 없네. 여기 위에 뭐지? 뭐야 이 녀석. 숨겨진 제작자 통로가 있네요. 수법을 써? 엄마 제작자 통로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제작자 통로긴 해. 제작자 통로긴 한데 더 어렵지? 저 위에서 하면은 낙사당할 위험이 없잖아. 날개가 없으면 저기로 가야 돼. 근데 날개가 없으면 저기로 가야 돼. 날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 자 먼저 이걸로 잡아주시고. 입에서 불나요님께서 별표선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고마워요. 귀여운. 자 오 띠용. 어머 내려가자. 여기서 밑에서 날면 되니까. 그쵸? 여기서 날 것이야. 자 침착하게. 아 비켜! 날라고 했는데. 간다잉. 이제 날면 끝이야. 슈 띠용 쇼. 오케이 간단. 좋습니다. 깨겠는데? 오늘 맵 구성이 좋아.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 왜냐면 아직 22시간 남았거든 방송이. 어? 뭔가 방송이 오늘 구성돼 있지 않고 꽉 이렇게 레코드 자꾸 처음 걸리는 맵만 걸리고 있어 지금. 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하게 뭐 죽으면 죽고 뭐 다시 하고. 여유 있어 여유. 기록을 돌파하면서 간다. 모든 걸 날 어 아 뭐야 이단 점프. 어이 어이 앗앗앗앗욕욕 코너스 하나 주고 시작하네. 아 불안한데. 저 위트로가 내려가는 게 아닐까? 그럴 줄 알았어. 저 위에 피가 있네요. 이런 데는 사실 스킵해야 되거든. 왜냐면 낚시가 많기 때문에 목숨을 날리게 돼버려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스킵하면서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바 점프해서 어느 정도 좀 봐주죠. 굉장히 빡세겠는데요? 일단은 버섯을 먹고 무적인 상태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 안 좋은데요. 지금 지나가야 되죠? 지금 지나가야 돼요. Why? 왜 죽죠? 지나갔는데 저기가 아닌가? 죽을 뭐 맞았나? 아 잘했는데. 아 지금 마이크 너무 하는데 체력 분배 좀 아껴가면서 하라고 방송을. 괜찮아. 오이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이거는 버려야 되나?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아까 좀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통과됐고 버섯을 먹었기 때문이죠. 지금이다. 자, 여기서 침착하게. 괜찮아, 바로 먹어주시면 돼요. 빨리 나와, 버섯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 위험하거든요? 먹고 버섯 하나 더 나오게 한 다음에 작아진 다음에 갈 것이야. 아니야,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버섯 다시 나와.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버섯 먹고 키 큰 상태에서 반짝이 된다면 그 다음 버섯 먹으면서 가라고. 그게 안 돼? 어려워? 굉장히 되는데? 괜찮은데? 쉬운데? 진짜 지금이죠? 쇼 짜가지고 그냥 가. 이거 어떻게 가라고? 갈 수 있나 이거? 키 맞을 것 같은데? 큰 상태에서 어차피 못 가. 어? 아, 왜? 부딪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어? 스프링 이용해서 튕겨서 슬라이딩이요? 아, 그런 건가? 슬라이딩으로 탁 한 대씩 가고 가는 건가? 스키? 한 번 정도는? 캐슬맵박 뭐야? 아 불붕어. 오케이 오케이, 요런데 깨줘야지. 아까 전에는 좀 너무 낚시라서. 프랑스? 아 저거 불붕어구나. 아 붕어인데 타면 불붕어? 오케이, 저거 내가 탈 것임. 저기요, 나 탈 거야. 오케이 가자. 아아아아 엄마! 엄마! 지금 작아지면 차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나 가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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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리로 가야겠다. 이거 봐라. 아 막아주는구나. 저 오징어 잡고 가야 돼. 저거 오징어 훗날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야. 저 녀석을 미리 제거하고 간다. 지금이죠? 아 오징어 녀석. 스킵이라고. 아 이런 거 갖고 스킵이야. 이런 거 깨줘야 돼. 이걸 못 깨면 익스를 깨면 안 돼. 나는 익스를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이. 아 이거 내려 이거 쓸모도 없어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거. 오늘 피지컬 괜찮아요? 이거 있으면 오징어도 겁나지 않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징어 5명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 오징어 쫓아온다.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긴 뭐지? 괜찮아, 침착하게. 별로 안 달았어. 허허, 와. 허허, 발판이 하나씩 끼는데 머리 끼겨가지고 죽었네. 어, 이거 좀 까다로운데? 불붕어 녀석? 빨리, 아. 마지막! 하루에 두 번씩만 할게요, 스킵. 예. 마지막 스킵. 아, 좀 불쳐가, 좀. 캐슬맵 좀 걸리지 말라고, 좀. 아, 맨날 캐슬맵이야, 이거. 진짜 마리오 3 좋아. 저 딱 봐도 함정이야, 저거. 어, 이것도 함정이야, 이거. 이거 100% 함정이야. 함정맵이네요. 네, 함정맵은 오히려 컨트롤 자체는 쉬워요. 근데
함정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맵들이 많거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 함정이었죠? 여기였나? 꺼지시고.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 확인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가져가야 되는 듯. 계속 위로 가야 되는 건가, 설마? 보통 이제 한 번씩 해서는 애들이 안 쏟거든. 두 번씩은 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여기도 또 있을 것 같다. 자, 지금 써야 된다. 여기서 써야 돼. 아, 뭐야! 아! 아, 어떡해! 아니, 없으면 어떡해! 또 주나요? 저기 한번 가볼게, 일단. 아, 이렇게 쎄! 아, 밑으로 내리라니까. 아, 없네. 이거 어떡해.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확인만 해봐. 역시 죽는 거였군. 여기 깨준다. 저것만 있으면 돼. 자체 하드. 자체 하드라고. 어이, 입에서 불나요님? 벽비상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기. 찡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끼우!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도 있었어? 아. 아까 왜 안 당했지? 계속 안 당했는데? 있네. 아까 어떻게 안 당한 거야? 풍준서 풍다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까는 안 당했는데 분명히. 일찍 뛰었나? 이거 깬다. 내 익스 목숨 날리더라도 이건 깹니다. 왜냐면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야. 제가 마리오 전문 BJ거든요. 물론 잘해서 전문이 아니고 이제 많이 해서 전문인데 나를 자극하다 용서할 수 없어. 이것도 좀 일찍 뛰자. 가자. 또 있으면 어떡해. 너무 재미없다. 너무 노잼. 1절만 해야지. 사람이 1절을 몰라.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걸 계속 하나. 사람이 적당히를 몰라. 적당히를. 어이씨. 여기 마지막에 하나 있었어. 좋아. 자, 하나 먹고 침착하게. 시간 많아. 걱정하지 마. 자, 어디였죠? 어디쯤이었지? 아, 여기쯤이었지. 됐어. 내가 오늘 모든 목숨을 너한테 낭비한다. 더 미리 뛰어야 돼. 아닌데 더 미리 뛰면 위험해. 그냥 침착하게 가다가 저기서 멈춘 다음에 저걸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조심. 자, 침착하게 가다가 저 녀석 때문에 침착하지 못할 뻔했지만 침착하게 널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있어. 없구요. 갑니다. 자, 문이 계속 날 유혹하는데 걸리지 않을 것이야. 자, 피가 또 있네요. 잠깐만. 자, 먹어주시고 위에 좀 확인해볼까요? 쿠파 딱 봐도 저 위에 문이 하나 있어. 둘 중에 하나 가면 갇히는 각이야. 이거 피가 왜 있을까? 아하, 돈이나 좀 먹어주시고. 돈도 다 국력이니까 열로 가주시고.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왜 길이 없지? 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오케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야. 여기야. 첫 번째야. 심리를 파악했다. 오케이. 염 맨. 됐어. 포기 안 해도 돼. 아, 동전이나 더 많이 맞고 올걸. 오케이. 뭐야. 자꾸 쎄 맵 걸리지 말라고. 지금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돼. 거지 같은 맵 나한테 지금 선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테스트 하지 말라고. 난 테스트꾼이 아니야. 좀 검증된 맵 하고 싶네요. 차라리. 쎄 맵 자꾸 걸려, 쎄 맵.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파이널 파이트. 침착해. 낚시당하지 마. 자, 일단은 뭐가 있나 확인하고. 없어? 뭐야? 마법사 녀석 죽여야 돼.
이렇게 많이 싸? 쿠파가 몇 마리야? 마법사가 바닥을 없애고 있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마법사로 저쪽에 막힌 데를 뚫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마법사로? 뭐야, 뚫은 그 상태로네. 저기 쿠파 두 마리. 아니면 마법사로 얘네들 변신? 아니 뭐지? 마법사로 저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뭔가 있어 여기. 숨겨놨어. 저기 깨야 되거든. 아, 또 죽었네. 야, 저 녀석이 쏘는 거를 일로 유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저기를 맞춰야 된다고? 좀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다른 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응? 어떡하지? 마법사 잡고 저 타고 올라가 보자고? 그럴까요? 죽어야 되는데? 마법사 잡고 저 리퍼 던지는 애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있으면 잡을 수 있지. 쿠파가 불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저게 너무 어려워. 그건 말이 안 돼. 처음에 마법사로 이용해서. 아이고, 아, 총알 던지라고. 총알을 왜 안 던지니? 총알 안 던져. 그냥 너구리에 타. 그냥 스피드로 간다잉. 으한! 아이고, 탈 수가 없고 죽여버릴 수만 있네. 큰 몸이 뭐지? 죽여버릴 수만 있는데 여기에 뭔가 있나? 아, 그럴 수가. 아, 이게 키가 커야지만 여기 부실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가는 거였어. 뒤 끝에 있어. 하여튼 숨겨놓는 거 좋아해 애들. 내가 너도 깨버린다. 알겠어? 나에게 스킵이란 정말 말도 안 될 때만 있는 거야. 나는 마리오 고수가 될 거야. 가자, 그냥 간다. 엄마마 제발 구염 한 대 맞고 그냥 가. 그래도 여기 뽀갤 수 있으니까. 쇽 쇽.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위로 가는 게 이득이다. 쇽. 오케이. 저 앞에 별이 있는데? 상관없나? 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없네. 끝이야? 뭐야, 간단하잖아. 역시 포기하긴 일러. 스킵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보너스 하나. 좋아. 이것도 뉴맵인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아깝다. 26초면 한 8초 차인데 벌써 눈치챘으면 좋았을 것 같아. 괜찮은데 오늘? 신종플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nsert funny name here please. 뭔 소리야? funny name이 뭐야? 아, 깜짝이야. 하지마. 방해하지 말라고. 침착하게 가자. 천천히. 두 칸씩 가자. 두 칸씩. 소리로 방해하고 있어. 하지만 통하지 않지. 유령일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기? 아니고요. 잠깐만요. 페이크 조심하시고. 아, 무서워 페이크. 보니까 숨겨진 저게 그거 낚시하는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죽여 이거. 죽여. 총알 있으니까. 오케이, 보너스 3개 먹어.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천천히 점프하면서 가면 밑으로 안 떨어.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실패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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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걸로 뭐야?
괜찮잖아. 아니 잠깐만, 빅스피드 점프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하다. 잠깐만, 여기 길 있나 혹시? 없네. 저 위로 올라가서? 아니에요. 아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낫겠다. 더 안전하게. 이러면 안전하지. 오케이. 일단 잡고. 유령 녀석들이거든? 유령 녀석들 이쪽으로 다 유인해. 얘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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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일로와. 어, 여기야, 여기야. 아, 해. 아, 이쪽, 이쪽, 여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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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와, 더 와. 이렇게 따돌려놓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저 녀석 쫓아오면 귀찮거든? 마법사 녀석들. 죽이고. 다 왔어. 잠깐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 뭐, 아, 오케이. 잠깐만! 저기 틈이 있는데요? 여기 함정 아니야 이거? 저기 왜 틈이 있어? 아니야, 뭐가 있어. 아, 마법사 형이? 아, 법사 형이 부셨군요. 부셔서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 법사 형 다 죽었나? 아, 왠지 여기 낚시 같아. 불안해. 어? 와, 이상하잖아. 한번 믿고 간다. 세상은 아직 그렇게 더럽지 않아. 그냥 거기로 갈 걸 잡아준 다음에 더 해야 되잖아. 내 예상이 맞았는데. 역시 괜찮아. 더 하면 되지. 더 하면 돼. 어, 더 하면 돼. 다 죽여, 다 죽여. 아, 괜찮아. 쿠파야? 쿠파랑 맞짱을 떠야 되는구만. 지금이죠? 지나가기 쇼 피해주시고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들어가버리고. 오케이, 맨 뭐 그거 간단하네. 좋아, 새 목숨. 제작자가 너무나 착하다고? 별로 착한 것 같진 않은데. 신종 플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퍼니 네임은 뭐지? 익스 왜 이렇게 너프됐냐고? 그러게, 오늘 어려운 게 없네. 아까 두 개 스킵한 거 빼고 걸렸다. 일본 애들이야. 일본 애들은 엄청나거든요. 와, 뭐야. 뭐 어떡하라고. 바로 앞이네 근데? 바로 앞이야. 봐봐, 바로 앞이거든? 점프해서 바로 가야 돼. 점프 탁 하고 그냥 넘어가면 깨는 거야. 이런 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목숨은 많이 든단 말이야. 스킵하는 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지만 난 깬다! 나는 속, 나는 이제 쫄지 않아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고. 좋아, 다음 맵. 아, 아깝다. 아, 0.4초. 오늘 컨디션 좋아요. 흰종 플루님 뵙세요.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